10월 24일 토익에는 특별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런 고객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단어는 뭘까요? 이 단어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 단어는 클라이언트와는 달라요. 발음이 어때요? 이 단어는 client collectively, 이 고객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regular customers, S가 붙었죠? 그 사업의 정규 고객들. 기본적으로 clientele은 is the pool of customers, 이 customers, 고객 풀이다. You deal with, 당신이 다루는. 그래서 이 client라는 단어는 is just a person you deal with, 당신이 다루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데, clientele, 이 단어는 여러 명을 가리킨다는 거, 집합적인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발음 다시 들어볼까요? clientele. 자, 그러면 clientele의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하죠. 내 고객층은 부유한 고객들과 가난한 고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새로운 bar, 그 술집은 젊은 고객층을 끌어모으고자 목표를 삼고 있다. 여기 어가 붙었지만 마치 a family 하듯이 집합적 개념 앞에도 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제 예문은 아주 정확한 예문이에요. 검증된 좋은 예문이니까 a younger clientele 이렇게 하면 그 젊은 고객층 해서 한 덩어리 family처럼 이렇게 집합적 개념으로 의미가 새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댄서들은 고객들과 섞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막 고객들이 유혹하거나 이런다고 그리고 이제 섞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다시 들어볼까요? Clientele. 예, 김대중은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입니다. 지난 시험도 만점, 이번 시험도 만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시험도 만점, 앞으로도 만점. 김대중은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기록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마무리하죠.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신가요?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저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중과 함께. 감사합니다.